신의 분은 한 분이요. 제자분을 갖고 온 오시다 유로 성신의 옥황상제님 들리소서. 경호생입니다. 32살에 10월하고 9일생입니다. 장씨, 예, 상남자손입니다. 개유생입니다. 29에 금동지 딸은 29 날입니다. 우시 요공자손입니다. 거주동명은 영주시 풍기읍입니다. 이 과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바른공수를 내립시다. 네가 딸려요. 이 여자한테. 많이 딸립니다.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못난 자신을 탓해야 되지. 삼촌이 못난 자신을 탓하는 게 좋고, 이 지금 우시의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포부도 있는 데다가 욕심도 있는 데다가 아름답고 뜻있고 아주 여유있게 살고 싶어하는 자다. 그러는 바에 비해서 지금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하지. 사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주어 보다가 결국에는 헤어짐인데, 이거를 끌고 간다고 해도 좀 더 비참한 날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음으로 헤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 할머니가. 알았지? 네. 그랬으니까 미련 둘 거 없다. 미련 둘 거 없고, 어차피 지저고리 찾아서 갈 때 장씨의 지금 삼촌이 지금 이 여공자손하고 안 맞는 걸 굉장히 뭐랄까, 한편으로는 잘 헤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헤어진 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별은 아픔이라는 건 나도 잘 알아. 너무 잘 아는데 생각나고 생각이고 서로 어쩌지를 못해서 이러더라도 세월이 약이란 말이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게고, 그리고 이 여공자손한테는 남자아이가 하나 보인다. 응? 남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주다가 네가 까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결국에는 까일 목숨이었어. 어차피 여기 혼사 안 되고 얘 할머니가 너하고 마음에도 안 든대. 너한테 가당치도 않은 여자래. 네가 아깝다고. 알겠어요? 아깝다고요? 네가 아까워. 성심으로 보나? 할머니 쪽에서는 내가 너를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일단 최고야, 그지? 이런 여우 같은 년하고 이런 기름지지 기집년하고는 내 아들 혼사 안 시키지. 내 손자 마음고생 안 시키겠지, 그지? 그랬으니까 인연사야 만나지 마. 알았지? 그래놓고 지금 이 장씨 지금 삼촌 같은 경우에는 그 제복 입으라 했습니다. 제복. 남들이 표시하는 제복. 옷을 입으면 소방관이다, 아니면 난 경찰이다, 멋있갱이다 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누구다,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 지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관록도 같이 들었고 33세 대운이 들었다. 내년 수에. 올해 많이 힘들지? 고비도 나지? 너무 어렵지? 마음도 자꾸 슬프고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 보니까 어저께도 한꼬포 했으니, 그제? 그랬는데 올해 수준을 넘어가고 동지에, 동짓날에 뭔가 좀 이렇게 지금 질러내야 될 거야. 올해 고비를 지나가면서 동짓날이다. 음력으로 동지지, 그지? 동지가 지나가고 나면 천운이 바뀌어서 내년 수야, 그지?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수다. 그때 갔을 때, 그때 동지를 넘어가면서 조금 어디 좀 쳐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해운이 바뀌면서 천운이 바뀌면서 내년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도 있고, 그리고 좀 배필도 들 같다. 그랬으니 혼사운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닫기는 중이야, 혼사운이. 하지만 지금 성주도 같이 돌리면서 내년수 들어가지고 성주가 계속 쭉 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반을 서고 뒤에 성주운이 들 거다. 계산을 잘해야지, 스케줄 잘 짜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야. 올해 마음껏 힘들어하고 올해. 하지만 이 여인이 다시금 와서 뭔가 이렇게 합이 든다 그러면 너한테는 사니까 그런 줄 알아. 나쁘다고, 안 좋아. 그냥 도려내. 도려내는 게 좋고, 만약에 연락이 오더라도 안 하는 게 좋아. 더 좋은 배필은 뒤에 대기 중에, 할머니가 대기 중이래.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없고 내년 수에 들었으니까 스케줄을 잘 짜라는 말이, 내년에 대운자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너한테는 좋은 형국이고, 그 이동수로 인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너한테 좋은 위치가 생긴다. 위치가 생기면서 금전이 모이겠지. 금전이 모이면 성주가 된다. 그럼 집을 소유할 수 있겠지. 그 안에는 배필이 들어서 연인을 하고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너에게는 자손도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할 수 있겠죠. 궁금한 거.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안 맞는 거예요. 주소? 아니 그 지역 자체가. 지역 자체가? 네. 글쎄. 이동수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동수는 있는데 네. 내가 봤을 때 나는 그 이 대한민국의 지리 자체를 잘 몰라. 이게 뭐 동서사방이 어딘지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이거 읍이라는 거 자체가 좀 너와 이 뜻이 좀 안 맞지? 왜냐면은 이동을 해서 뭔가를 지향을 하고 이런 관록을 먹으려 했는 사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안 맞지. 조금 좀 이렇게 답답해.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데 있잖아? 네. 그쪽으로 좀 너 나갔으면 좋겠어.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 내 거거든. 또? 제가 어쨌든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이런 건 안 되니까 혹시 사업이나 이런 게 장사나 이런 게 잘 맞는지. 아니? 한번 해봐. 내 말 믿고 한번 해봐. 내 말 믿고 7.8기까지 필요 없어. 내년에 운 들었기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한 번 더 해봐. 해보면 어떤 걸? 소방관. 어차피 지금 뭐 갈 길 없잖아. 뭔 수 있어? 제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긴 한데. 아니 누가 봐도 넌 머리에 얼굴에 딱 이름 석자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마스크 내리라 그랬거든. 얼굴이 선하기 그지없는 게 눈 안에 정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직업 하면서 살아. 팩트는 된다는 얘기야. 안 되면 찾아와. 제가 홍보를 좀 계속 안 하고 싶었거든요. 돈을 저는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에휴, 싸발로 묶어. 그래. 알겠다.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 속속 다 썩어 빠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있지 장사를 해가지고 천하의 언금을 진짜 억금을 버는 것도 좋아. 근데 팔자를 거스르고 살 수는 없어. 어차피 그 금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도 그 금전 없어지고 나면 넌 또 쓰레기가 될 수밖에.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고 니 사주팔자대로 니가 나라의 관록을 먹게 되면 그건 칭송받는 직업이 되고 일확천금보다 더 좋은 관을 지게 될 수 있겠지. 그게 천하의 복이라는 거고 사주팔자라는 거야. 그뜻 거스르면서 살면 절대 안 되는 관상 가지고 있다 너. 해봐라. 두 번만 해라. 두 번 하면 두 번 안에 끝난다. 나 안 될 거야. 응? 나 안 될 거야. 아니 두 번 안에 네 관 쓸 수 있어. 옳지. 안 되면 찾아와. 안 되면 따지면은 뭐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나중에 뭐 나도 무당 망하고 뭐 그러면 같이 뭐 장사라도 하든지. 되니까 염려 말고. 그러면 다른 길은 없는 거 없어. 아니 하고 싶으면 하면 돼. 뭐든지 하면 돼. 내 말 다 맞는 거 아니잖아. 무당이 그렇게 하라고 한 데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갈 길을 모르고 어쩔 줄을 몰라서 여기에서 찾아왔을 때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앞뒤를 잘 보니까 내가 지금 용해갖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도 한번 믿어볼 법 하지 않아. 어차피 네 할 것도 없으면 어? 할 거 없으면 폐지라도 죽듯이 멍청하게 있지 말고 뭐든 해보란 말이야. 그런 폐기도 없어? 나 이제 32래. 술 좀 적당히 먹고. 건강한 느낌. 예. 넌 또 술 먹어도 또 밖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먹어도 괜찮으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 술에 술이 있잖아. 술을 부르지. 근데 내가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나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구슬하면서도 진짜 20일 가까이 내가 술을 미친 듯이 먹어봤거든. 근데 남는 거는 술이 술을 부르고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 술을 먹고 내가 자꾸 우니까 더 슬프더라고.
그래서 응급실에도 실려가갖고 우리 집에 119도 와봤거든? 근데 살아야지. 맞잖아. 근데 인간사가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마음을 잡으니까 바쁘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고로 내 말의 핵심은 내 마음에 달렸다. 건강 생각하고. 난 20일 동안이야 뒤져라고 먹어도 시발이야, 어? 절대로 안 드시더라. 일을 그렇게 하고 시발 구슬 그렇게 해도 있잖아, 어? 사람 쉽게 안 죽더라. 살만 조금 빠지고 조금 그렇지. 앵간히 힘들어갖고는 안 죽더라고 사람. 알겠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용기 갖고 힘 갖고, 어? 이딴 년 잊어버려. 끝! 감사합니다.